노인정 씨의 패션이 실시간 검색에 계속 오르는 것은 한복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요.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항상 한 손에 들고 있는 크런치가 있습니다. 아. 크런치 자체가 한복은 계속 이제 비슷해 보이잖아요. 색깔이 이제 옥색 위주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가방이 매번 바뀌어요.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아이템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겠죠. 생각이 들어요. 아.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거, 저게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루이비땡의 이제 제품인데 그 PVC라고 약간 투명, 이게 뭐라 그러지? 비닐처럼 보이는 재질이에요. 반딱반딱한 건데 저게 의외로 가격이 10만 원 정도. 저렴하네. 왜냐면 저게 그 루이비땡 재단 미술관에서 파리에 있는 그 미술관에서 판매하는 굿즈예요. 이게 정식 이렇게 판매 상품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. 예쁘네요. 그래요. 네. 저거 꼭 갖고 싶네요. 예쁘다. 이미 저게 10만 원대라고요? 예예예. 굿즈니까 그냥. 굿즈니까. 너무 좋은데요. 야. 그리고 또 많은 누리꾼들이 궁금했던 게 작년 그 노현정 씨 또 그 클러치백이 또 있었어요.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. 네. 먼저 작년 8월 변중석 여사의 기일에 노현정 씨가 들고 나서 실검 1위를 한 가방이 있는데요. 네.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? 하늘색 클러치인데 예. 저희는 딱 저 윗모습만 봐도 알죠. 아, 윗모습만 봐도 알죠. 뭔지 알겠어요. 아니요, 저희 알겠어요. 알죠. 여자들은 진짜 알아요? 네. 네. 왜 몰라? 왜 몰라? 아주 비싼 거 알죠? 진짜 손절만 보고 알아요? 모르는 분이랑 손절이랑 저것만 봐도 아는데 왜 몰라요? 남자는 차 그냥 뭐 번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예, 예. 그런 거예요. 비슷한 거죠, 예, 예. 그런 거. 이게 저 가방을 이렇게 들고서 재빠르게 들어갔는데 그 요 사진만으로도 우리 누리꾼들이 다 추측을 했고 대조를 해본 결과 네. 에르메땡의 제품이었고 가격은 저거 무려 아, 고가입니까? 7,800만 원 이상. 이야. 고가네요. 네, 네. 그냥 지갑 아니에요? 아니요. 약간 클러치, 지갑 플러스 클러치. 좀 큰 지갑. 큰 지갑. 아니, 5만 원짜리를 7,800을 다 넣기도 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, 저 안에? 수표로 넣어야 그렇지. 들어갑니다. 에르메땡 브랜드가 사실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잖아요. 이 네. 프랑스 본사에서 그 소수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. 주로 이제 뭐 이거를 뭐 팝스타들이나 뭐 외국 명부인들이나 뭐 재벌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데 이 브랜드를 뭐 요새는 또 일반인들도 또 많이 드는 모습을 보긴 했어요. 네. 근데 이게 보통 가격이 한 1,000만 원대인데 이제 뭐 소재나 그런 거에 따라서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뭐 1년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종종 저 돈을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아요. 아, 돈을 들고 매장에 가도 물건이 없다 그래요. 아 가봤어요. 글쎄 뭐 여러분들 웰진 씨 소문에 들었죠. 에이 가봤네. 그 들은 얘기로만 그렇게 아니, 근데 다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. 예. 그 여러분들은 저 에르땡땡 뭐 브랜드 하나 정도는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. 어 혹시 아니,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아 목걸이 그 뭐 네. 혹시나 에르땡 신혜원 전화번호 그래요. 저 전화번호라도 뒤에 적어놔요. 뭐예요 이게? 뭐야? 거꾸로 차서 이게 병따기 아니야? 미아망지 목걸이 같은. 여보세요. 아니 이게 나 보이는 말머리예요. 말머리. 말머리. 분보줄 아닙니까? 네. 아 요즘 짝 잘 나오네. 에르땡땡이에요. 아, 짝퉁 아니에요? 아 명품도 누가 드냐가 중요하네요. 솔직히 예.